세상의 부모는 자기들의 자녀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돌보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더욱 돌보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우리 일생의 처음과 나중을 숨김없이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만 돌보시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일만 예비하시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인생 문제를 과연 돌보시고 계획하고 계실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과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한 것은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일로 가나안 복지로 향할 동안에 그들은 홍해에 부딪혔습니다. 창이란 바닷수가 앞에 넘치고 그들은 건너갈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대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같이 습격해 왔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홍해수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절망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수에 다 빠져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삶을 살든지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보나 구원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절망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탄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들은 땅을 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손을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수 위로 내미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홍해수 바닥 밑은 진흙창이었는데 진흙창이 아스팔트와 같이 잘 닦여진 길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무사히 홍해수 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나왔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인들은 모두 다 물이 다시 흘러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놀라운 예비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군대도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굽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동안에 든 쥐처럼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그 홍해수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는 아스팔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애굽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셔서 주님 예비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큰 비극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사흘 길을 걸어가나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연못 물을 발견하시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한번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 때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